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이제 보험 실무 관련해서 실무에 진짜 필요한 지식을 전달해 주고자 하는 정태순입니다. 저는 손해사정사고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 수술보험금 심사기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 수술보험금은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어떤 형태로 복잡해졌느냐? 과거에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과 손해보험이 그 수술보험금 지급 형태가 확연하게 구분이 됐어요. 그래서 약간 손해보험은 포괄책임주의 방식을 띠는 방식이었다면 생명보험은 종별수술비라고 해서 열거책임주의 방식을 띠는 형태였으나 최근에 손해보험에서도 종별수술비를 도입하면서 여러 가지로 알아야 될게 많아졌죠.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수술 심사관에 대해서 수술의 약관에서는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는지 그 약관상 규정. 왜냐? 우리가 가장 지금 실수하는 게, 현장에서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약관상 정의에 대해서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수술비 약관상 지급 사유. 지급 사유와 또는 지급하지 않는 사유. 즉, 면책 사유가 되겠죠. 지급 사유와 면책 사유에 대해서 약관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취지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에서 수술의 정의가 어떻게 다른지도 한번 우리 보고 넘어가자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종별수술비란 무엇인지, 그리고 금감원의 조정례를 통해서 이 수술을 우리가 약관상 수술의 정의를 현실에서 또는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술의 약관상 정의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약관상 정의죠. 왜냐? 이 수술에 계속해서 실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약관상 정의와 의학적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약관에 있는 수술의 정의를 보면 수술의 정의가 여러 가지 요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자격 요건입니다. 누가 하느냐? 그래서 의사 치과 또는 한의사가 하는데 이 한의사라는 개념이 손해보험에서는 없어요. 이건 생명보험에서만 또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자격은 어쨌든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가 해야 되고요. 두 번째, 목적입니다. 목적이 뭐냐?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이게 수술의 목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도 돼 있습니다.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수술입니다. 여기에는 방법이 나옵니다.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의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분쟁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얘입니다. 절단과 절제, 그리고 등.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것이 실무에서 가장 분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께 이걸 최근에 판례를 가지고 하나가 말씀드려 볼게요. 이게 보험 판례가 아니라 여러분들 최근에 이슈가 됐던 판례 중에 신천지 이만희 씨 판례가 있었어요. 이 판례를 가지고 지금 법조계에서 문제가 많습니다. 왜? 열거된 것에 해당되는 것으로만 판사가 판시를 해서 무죄 취지로 소송 판결을 했죠. 그게 문제가 된 겁니다. 근데 지금 그 똑같은 실수를 보험사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거? 절단, 절제 등이라고 돼 있음에 대해서 절단과 절제가 없음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약간의 해석 원칙에 준해서 보면 기구를 사용하여 조작을 가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오히려 조정례나 판례는 이것보다는 무엇에 대해 포인트를 두고 있느냐? 치료의 직접적인 목적. 또 수술과 같은 효과를 내는 시술 이런 것에 오히려 더 포인트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보험회사에서 심사할 때는 절단과 적재 또는 절제 이런 용어 예시에 더 포인트를 뒀기 때문에 분쟁도 많이 되고 이걸 과연 수술을 줘야 되느냐 이 문제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술의 정의에 포함되는 또 다른 하나는 장소입니다. 장소는 무엇이냐? 의료기관에서 해야 된다. 의료기관에서 한 것만 해당된다. 이렇게 일단 정의를 보시고,